제가 아는 알라딘은 아닐 테고 으리으리한 궁전과 자동차 그리고 하인들 누군가 차에서 내리는데 폭군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주인공 독재자 알라딘 동화 속 알라딘과는 달리 어딘가 모자란 사이코의 면모를 갖춘 공산주의 국가 와디아의 수장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수염이 풍부했던 그는 한 나라의 수장답게 친위대도 있고 본인만을 위한 올림픽도 개최하고 와우 언제든 원하는 유명 인사와 잠자리도 가집니다. 아니 근데 사진은 도대체 왜 남기는 거야? 이런 평화로운 독재자의 삶이 지속될 줄 알았지만 핵을 개발 중이던 그에게 이제부터 유엔에서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군사적 제재를 막기 위해 미국으로 향하는 알라딘.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당연히 환영받을 리 없던 알라딘은 삼촌이 고용한 안전요원을 만나게 되는데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데 그날 밤 어딘가로 납치된 알라딘 납치를 한 사람은 바로 안전요원 클레이튼 그는 알고 보니 삼촌이 고용한 살인 청부업자였고 그렇게 고문을 시작하는데 But where's the splash guard? You're going to kill me and your white shirt. Check out this bad boy. Oh, that's not bad. The Kandahar cockroach. It's actually been banned. 알라딘에겐 통하지 않습니다. This is totally depressing. 알라딘은 다행히도 살아 나오지만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수염을 잃게 됩니다. 연설을 하러 가야 했던 알라딘은 정부로 향하는데. It's too hard for crazy. How dare you? 트레이드 마크였던 수염마저 없었던 그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없었고 우연히 독재에 저항하던 조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와 완전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조이. 조이는 알라딘에게 도움을 주려 하지만 Shave your under the... Arms. I dread to think what kind of jungle you have on your Malawa. Very inappropriate. Don't tell me what. 뼛속까지 독재자였던 알라딘은 받아들이지 않고. Justin Bieber's chubby double. Harry Potter. 그렇게 쓸쓸한 밤거리를 배회하던 알라딘은. But I'm staying here. I paid $20 for the fucking internet. 자신이 처형시켰던 핵 개발자 나달을 보게 되고 따라가 보는데. 여긴 뭐하는 곳이죠? 알고 보니 이곳은 알라딘이 처형시켰던 사람들의 모임 공간이었고 What is your name? Aladdin's washroom. So your name is like this sign. 이름조차 대지 못하는 그의 수상한 행동에 모두 그를 의심하는데 다행히 나달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Have a seat, cousin. Very sorry. My apologies. 자신과 닮은 대역과 다시 바꿔치기 해야 했던 알라딘. 나달과 이것저것 작전을 짜던 중 조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This is the plan, okay? You will take that job and you will work for her. I will get you an identical beard and costume. I've come here to apologize. About some of the comments I may have. Great, let's get you to work. 그녀의 상점에 취직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 삼촌은 알라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를 다시 살해하기 위해 자객을 보내지만 얘들아 알다시피 이런 상황에서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죠?
어쨌든 위험 상황들을 모두 잘 넘기고 자신의 빈 수염 자리를 채울 수염을 구하러 갑니다. 여기는 근데 장례식장? 하... 벌써 불안한데? 아... 돌아가신 분의 수염을 훔쳐 나오는데 성공한 알라딘과 나달. 그러던 와중 조이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된 알라딘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데 Look, it's me. The weapons inspectors will bathe in their own blood. You are out of your mind. So let's not throw stones, okay? You are murderer. No, no. You've broken my heart into Aladdin pieces. 이제서야 자신이 외톨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 알라딘. 자살을 하려 하지만 Goodbye. Stop, stop, wait. What are you doing? I'm executing myself. 나달의 도움 아닌 도움으로 다시 독재자 마인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There will be free press, women drivers, civil rights. You alone can stop these terrible things from happening. You are the last great dictator. The greatest dictator of all, the envy of madmen everywhere. Yes, supreme leader.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알라딘과 나달은 와디아의 민주주의 전환을 막기 위해 작전을 수행합니다. Wait, that is how you intend to get me across to the Lancaster? 자신의 원래 자리로 돌아간 알라딘. 자신의 대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조이와 여러 시간을 보냈기 때문일까요? 연민이 생기게 된 그는 그를 죽이지 않고 그냥 보내줍니다. 어쨌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 알라딘. 이제 서명만 하면 와디아는 독재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되는데 와디아 will remain a dictatorship. 어허, 알라딘은 다시 와디아는 독재를 고수할 거라며 종이를 찢어버립니다. Anti-dictators. Imagine if America was a dictatorship. You could let 1% of the people have all the nation. 한참 독재주의에 대한 장점을 나열하던 그는 우연히 조이와 눈이 마주치게 되고. Democracy is the worst. Endless talking and listening to every stupid opinion and every. 가뿐 민주주의. Democracy is flawed. She is not perfect. And that is why I call for real democracy. 와디아는 그렇게 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After Wadia's first free elections, 98.8% of the vote. 민주주의 맞죠? 조이와 결혼을 하며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립니다. Are you okay, my love? What did you step on? I'm Jewish. What? Mazel tov. 21세기에도 존재하는 독재 국가들과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블랙 코미디로 풀어낸 영화 독재자. 제목마저 독재자로 시작한 이 영화는 김정일을 추모한다는 사진을 시작으로 영화가 시작되는데 이 영화가 블랙 코미디 장르인 걸 모르고 본 사람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사실 영화 속 대사와 표현들이 상당히 노골적이어서 순간순간 불편한 느낌도 들긴 했지만 그리고 19세 장면이 특히나 너무 많아서 힘들었지만 독재국가에 대한 비판을 재밌게 풀어내 전반적으로 재밌게 봤던 영화였습니다. 어떻게 오늘 영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